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22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1월도 벌써 4주차 접어들었습니다.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겨울 주로로 접어듭니다. 바닥이 좀 딱딱해지고 모래가 좀 딱딱해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양호주로 건조주로가 많기 때문에 추임마들이 조금 길을 필 수 있는 그런 주로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뭐 윗지방에 잠깐 빗방울이 좀 내리는 것 같은데 아랫지방은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월 4주차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경마가 이제 중반부 정도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3, 5, 8 부산은 1, 4, 5, 7 자, 메인 승부가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항상 이용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항상 드리고요. 조철의 월 정액 한 달 문자 12회 발송입니다. 12회 36만원짜리가 20만원에 거의 반값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쩌다 한번 오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월 정액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할인된 금액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월 정액 한 달 문자 아래 하얀 박스 새마을금고 계좌 골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토일 일반 문자는 위에 노란 박스 안에 계좌번호에다가 입금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늦은 저녁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항상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조철의 핸드폰 번호, 직통번호 올려놨으니까요. 골라 하시면 되겠고 자, 현장 ARS 서비스 하시는 분들께 또 공지 말씀을 드리면 자, 조철의 ARS 서비스는 뭐 하루 정액제가 없습니다. 해당 경주 접속을 하는 건데요. 마감 한 7분, 8분, 요 정도 접속하시면 됩니다. 마감 10분 전쯤에는 좀 전경주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이전 경주가 나올 때는 그냥 끊고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안 나옵니다. 접속 후 50초 동안은 전화요금이 과금이 되질 않기 때문에, 뭐, 해당 경주가 안 나오고 전 경주가 나오면 그냥 끊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초 동안은 요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요금이 더블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요 영상 하단에 엄지척 하나 꼭 눌러주고 시청을 시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자, 6권 1200별정 A형이고요. 2세 오픈입니다. 상금이 많죠? 2475만원 더블이에요 거의. 자, 5번마 석세스 골드가 인기 1위입니다. 진겸이가 동영이가 데뷔전에서 4착을 했죠. 데뷔전에서 4착을 하고 직전 경주 빅오너에 이어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2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진겸이로 기승기수가 바뀌었지만은 이번 경주 가만히 보면요 다른 말들도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놈들이 있는데
자, 석세스 골드 직종 경주의 불량주로 비가 오는 불량주로 해서 1분 22초 이. 그럼 양호주로 같으면 23초 때, 23초, 24초 때죠. 이 정도는 다 뛴다. 이 정도는 다 뛰죠. 근데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입상을 했고 그다음에 진겸이 요새 또잘 타요. 대상 경주 우승도 했죠. 자, 김영민 조교사는요, 선행 가는 작전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능하면 따라가는 선입, 추입, 자, 요런 작전을 구사를 하는, 지시를 하는 그런 조교사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그 조교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입상을 해야 되는 우리 실전 배팅에서는 조금 아쉬울 때가 많죠. 자, 5번 석세스 골드가 이래저래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한 두어 마리 또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 5번 석세스 골드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석세스 골드 이기러 나온 아나짜리 한 마리를 또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할 겁니다. 자, 고놈을 놓고 5번 석세스 골드 일단 뭐 주력 한 방이 되겠죠? 주력 한 방이 되고 기습 때릴 놈한 놈, 그다음에 어부지리 노릴 놈한 놈. 뭐, 요 정도로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첫 번째 달러박스는 5번마 석세스 골드, 요 놈을 이기러 나온 아나짜리 한 놈을 놓고, 자, 석세스의 한 방, 그 다음에 부러지는 마방까지 노리는,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4경주입니다. 자,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혼전입니다. 자, 요건 5등급인데 상금이 2475예요. 똑같죠, 아까? 1경주 6군 상금하고. 그만큼 루키들 경주는 상금이 많기 때문에 난타전이 벌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이거 혼전입니다. 7번 캐치 더 드림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다. 두 번째 승부. 자, 캐치 더 드림. 다 좋은데요. 요게 안 말이죠. 자, 승군전에 2kg 감량. 요번 경주도 또 진겸이에요. 진겸이가 요새 뭐 인기 폭발인데. 경주거리가 지금 1400입니다. 이 늘어난 경주거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데뷔전에서 편성을 잘 만났죠. 선행받고 그냥 한 바퀴 잡아돌렸습니다. 현장에서 그때 체중도 많이 불어갖고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놈도 역시 데뷔전에서 쉽게 선행을 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자, 경주거리가 요것도 1200에서 1400으로 경주거리가 또 늘었어요. 거기에 직전 경주처럼 편하게 선행 가기가 좀 깝깝한 그런 편성입니다. 이 다나카 기수의 3번마 해피차밍이라는 마필도 선행 추라이가 나올 것이고요. 자, 김혜선이의 6번마 동남강타자라는 마필도 초반이 좀 빨라요. 초반이 좀 빠르고. 9번마 스트라이딩맨 이효식 기수. 역시나 선행형 마필이죠. 전부 선행 가서 한 바퀴씩 잡아 돌린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번 스트라이딩맨까지 해서 이 7번마 캐치 더 드림이
과연 그렇게 쉽게 선행을 가겠느냐?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봅니다. 뭐 2km 감량에 진겸이까지 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의 선행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봉 경주 7번 마 캐치 더 드림 뭐 안고 가는 마필이지 결코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7번 캐치 더 드림 후착으로 돌리고요. 자, 3번 마 해피 차밍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역시 앞말입니다. 요것도 역시 앞말이고 단 아까 기수로 또 바꿔놨는데 이성재가 탔죠. 얘도 역시 직전 경주 걸음이 저는 최적정 게 이빠이라고 봅니다. 직전에 닥터파이터하고 로드투파이터 중간에 낑겨가지고 버티기로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 3번마 해피차밍 자 7번 3번 3번 7번 두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요두 마필 대끼리 마번은 너나 사세요. 대끼리가 들어오면 조철이 역을 신나게 한번 하늘 보고 담배 피면서 욕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7번 해피 차밍 캐치 더 드림 요놈 때려잡을 놈 놓고 또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둘이 손잡고 들어오기는 힘든 그림이다. 왜냐? 자, 요 달러박스 놓고 가는 요놈이 14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적정거리를 노리고 칼을 갈고 나오는 한 놈이 있는데요. 새벽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고, 게이트도 잘 잡았어요. 게이트도 잘 잡고, 이번 경주 승부 의지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기승기수도 딱 어울리는 기수가 안 좋고, 자, 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현장에서 막권 압축해서 인기마루 뒤로 돌리고 두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부산 사경주입니다.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5경주하고 7경주 두 개인데요. 자, 우리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수요 라이브에서 부산 5경주는 자세하게 풀어드렸죠. 자, 메인 승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마번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혼전이죠. 1번 앨리스 마린, 3번 플라잉 다노, 5번 은빛대로, 7번 월드 히트, 파워 웨건, 로드 투 썬더. 뭐, 제이리아도 가능권에 있죠. 제이리아도 직전에 전개가 좀 꼬여갖고 후미에서 깨작됐던 놈이니까. 자, 요런 마필들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가 3번 플라잉 다노가 갈지 5번 은빛대로가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은빛대로로 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 걸음이 워낙 인상적인 걸음 뭐 외곽 어깨 짚고 넘어가서 널널하게 들어왔었죠. 5번 마 은빛대로 요놈이 현장에서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여긴 지금 선행 같다고 나오는데 선행이 아니고 가는 대로 잡고 외곽 2선에서 넘어갔죠. 나중에 넘어갔지만 전개가 그래서 상당히 잘 풀렸어요. 이번에도 진겸입니다. 야 오늘 진겸이하고 조철이하고 한판 싸움인데 자 진겸이를 넣고 빼고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 5번 마 은빛대로 결론은 조철은 은빛대로는 조금 덜 보고 싶다. 잘해야 이거는 파치기 막건으로만 갑니다.
직전 경주 같이 이렇게 전개가 잘 풀리기가 이번 경주 만만치 않죠. 일단 선행 못 가죠. 3번마 플라잉 단호가 총알이기 때문에 은빛대로가 선행 가는 거는 여기선 불가능해 보입니다. 플라잉 단호도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꽤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역시나 선행력은 있고. 자, 여기서는 제가 플라잉 단호가 가장 빠르다고 보고요. 자, 5번 은빛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8번 파워웨건 있죠? 얘도 선행 맞죠?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렸는데 우리가 자르고 갔었죠? 얘도 역시 선행을 못 가면 헤맵니다. 자, 거기에 또이 11번마 닥터시터가 김태현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으로 몰고 나가서 한 바퀴 돌았던 11번 닥터시티도 있고, 이래저래 5번마 은빛대로는 이번 경주에 직전 경주처럼 넘어가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 대가리까지 팔릴 수 있는 5번 은빛대로를 배팅권에서 좀 엔간하면 꺾어갈 예정이고요. 잘해야 뭐 현장에서 이빠이로 나오면 바치기로만 갖고 갈 겁니다. 자, 고려해놓고, 자, 인기마 5번 은빛대로는 제가 불안한 인기마로 하나 말씀을 드렸고, 자, 선행 경합이 그렇게 있죠. 3번 플라잉 단호, 5번 은빛대로, 8번 파워웨건, 11번 닥터시티. 자, 그럼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선취입 전개로 날라올 놈한 놈, 그 놈을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은 수요 라이브 참고를 하시면 정답이 거기 나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상한 깜방 때리겠습니다. 오경주에. 자,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 예.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혼전입니다. 강축이 없어요. 자, 벤츠 한대 때리러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가 오늘 마무리하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는 벤츠 한대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당을 좀 한번 노려보면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자, 4번마 상상 그 이상입니다. 믿을 만한 기수 정도윤회. 요즘 잘 나가는 백광렬이네. 자, 그런데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앞에 가는 놈들한테 좀더 유리한 주로고, 추입하는 놈들은 타임을 좀잘 잡아야 되는데. 자, 이 켄타로스 자마 4번마 상상 그 이상, 뭐 차분한 말머리를 잘하는 정도윤 기수, 조철이 상당히 인정을 하는 기수긴 합니다만은, 얘가 올라오기 전에 끝나버릴 수가 있겠다. 얘가 올라오기 전에 끝날 수가 있겠다. 자, 얘가 인기 1위 팔리는 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처음인 것 같죠? 인기 1위 팔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인기 4위, 6위, 5위, 4위, 그죠? 자, 이번에 얘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다른 마필들이 좀 딜게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얘는 대가리가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뛰는 자세도 높고, 그래서 요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운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1800에서 1600으로 다시 내려놨는데,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앞선에서 끝나버릴 수 있는 공산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준비 잘 하고 나오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출주하기 때문에 그놈을 제가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겠다. 딱 조판 보자마자 메인으로 지정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7경주. 지금 여기 출전한 말들 중에서 기본 가락구는 가장 센 놈이다. 기본 능력이 가장 센 놈이다. 직전 경주에 전개가 이것도 좀 꼬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기는 배팅의 기본이 복기예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복기가 기본으로 돼 있던 다음에 전개도 보고 조교도 보고 모두 보고 다 보는 거죠. 복기가 안 돼 있으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복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철 같은 이런 예상가들의 예상을 참고하시는 거죠. 평일날은 생업에 충실하시고 우리 예상가들은 그 평일에 이 경마 공부를 하는 거고요. 문자비, ARS 요금, 유료로 지불하시는 조철의 팬분들을 위해서 평일날 눈깔이 빠지게 공부해서 이런 거 잡아내는 거죠. 들어와주면 금상첨화고 요번에 못 들어와도 다음번에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을 찾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아쉬웠던 놈, 자, 상태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조교신 모습을 보니까 우승할 때, 입상할 때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갑니다. 뭐 4번 마 상상 그 이상도 있고 뭐 안쪽에 선행 나갈 2번 마 뭐 닥터파이터도 있고 그죠? 요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 1위, 2위로 갈 겁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간다면 배당도 그렇고 적중도 그렇고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멘트로 드리면서 7경주, 자, 벤츠 한 대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달러박스로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 사리 조져 놓을 거니까요. 자, 마지막 메인 승부 7경주까지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보댕이 한 사리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제주경마는 제가 3경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3경주, 5경주, 7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3경주, 5경주, 8경주죠. 3, 5, 8 그 중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두 개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먼저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예요. 1000m가 아닙니다. 900m고 레이팅 40점. 2세 이상 마필들. 7번 마 신발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한번 때려 볼 건데요.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는 7번 마 신발진입니다. 앞말로서 강영진 마방에서 출주시킨 7번 마 신발진. 계속 팔리고 계속 한타 부족입니다. 얘는 이번 7번 신발진 뭐 팔릴 수밖에 없는 인기마죠. 인기 1, 2위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인기 3위, 인기 4위. 얘는 인기 한 3위, 4위 정도 팔리는 게 최근의 경주 흐름인데, 자, 요번에는 얘가 이제 대가리로 팔립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죠. 하지만 얘 이런 애들은 이때는 빨리 갔죠. 선행까지 나갔습니다. 자, 이때는 또 주행 불량기 보이면서 바닥에서 취입하면서 올라왔어요. 선행 가도 한타 부족. 그 다음에 선입권 따라가도 한타 부족.
바닥에서 추입해도 한타 보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전개가 나오든지 얘는 결정타가 없어. 결정타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7번 마 신발진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제가 볼땐이 진짜 뭐 바닷가니까 그런데 어디 이름 같은데 신발진. 처음에는 저는 신, 뉴, 새로운 발진이라는 그런 뜻으로 읽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진, 무슨 진 그런 진 같아. 아무튼 제주 마필들은 마명들이 좀 헷갈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7번마 신발진에 대해서 조철이 인기 대가리로 불만이 좀 있다. 그 요놈을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리 가도 한 발, 저리 가도 한 발. 한발 부족한 놈.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달러 박스가 분명히 있는 그런 경주인데,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한번 해볼 만하다. 자, 신발진은 뒤로 돌립니다. 아나짜리의 달러 박스. 중배당 한 방이 원장으로 막건이 될 겁니다. 제주 3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신발진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닌, 이번 경주 찬스를 맞은 달라박스 한 마리. 그놈을 놓고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갈 거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로 갑니다. 제주 5경주. 자,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레이스 포인트 요 위에 써 있는 요 간단하게 요렇게 한줄써 있는 거, 꼭 그거를 메모를 해갖고 가십시오. 이 경주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레이스 포인트입니다. 자, 3번마 황해비천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해놨죠. 코멘트를. 자, 턱 밑까지 차오른 부담 중량 60kg까지 차올랐습니다. 자, 오늘 오경주가 제주경마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3번마 황해비천 60kg죠? 뭐 이번 특급 열차도 59.5가 있긴 합니다만은 얘는 되지도 않는 마필이고. 자, 선봉장사도 59.5. 요번 경주는 부담 중량의 편차를 잘 봐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마 황해비천이 레이팅 60점까지 편성해 현재 레이팅이 60점입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이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무조건 승부죠. 자, 무조건 승부를 하겠지만, 뭐, 전현준이 태워놓고 일부러 잡아빼라. 이건 아니겠지만. 승부하다 깨지면 슬그머니 빠질 수 있습니다. 직전 경주 마냥, 대끼리가 팔렸는데, 승군하기 싫어갖고 딱 3착 갖다 대는 기승술이었어요. 현준이가 잘 탔죠. 자, 이번 경주는 조지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자, 선행 나가는 말들, 선행 나가는 말들. 뭐, 4번마 선봉장사. 상당히 빠르죠? 요놈이 선행을 조지고 나갈 수도 있고. 외곽에 이 8번마 마마골드. 야, 얘가 또 은근히 끈기가 있더라고. 이 마마골드가 우리 마권을 깼죠? 직전 경주. 야, 백록천지의 소황산 완짱으로 한방 때려놨더니 요놈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자, 은근히 끈끈한 선행마죠.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또리장군이라는 마필도 계속 선행 출라이 가는 놈입니다. 8월 23일 날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죠. 매 경주에 일단 죽으나 사나 선행 쏘고 나갑니다. 직전 경주도 선행 쏘고 나가서 잡혔습니다. 10번마 또리장군도 있고. 3번마 황해비천은
그렇다고 아싸리 취입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싸리 선행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선입전개로 풀어가야 됩니다. 선입인데, 이 늘어난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 보니까, 야, 열심히 탔음에도 불구하고 깨지더라. 자, 이번 경주. 전현준이 기승술로 끌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3번만 황해비천 정도는 이번 경주. 싱싱한 이놈한테 적수가 되질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만 황해비천은 주력 막건도 아니고, 방어 막건이나 잘라버릴 수도 있겠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예측권 20장짜리는 한 20배, 30배 정도 보고 완틀로 때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황해비천을 너무 믿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제주 8경주입니다. 자,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 유일하게 오늘 금요일 승부처 중에서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이 5번마 천하왕후죠. 김준호 기수. 극단적인 도주마도 아니고, 극단적인 바닥 추임마도 아니고, 적당하게 선입전개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제주 8경주가 오늘 하이라이트 마지막 메인, 두 번째 메인. 요거는 상한가 한방딱 걸렸습니다. 완짱입니다, 완짱. 그래서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이 5번마 천하황후는 믿을 만한 대가리다. 아직까지 뭐 2.5 올라서 56kg인데요. 직전 경주는 선입전개, 전전 경주는 추입전개. 그죠? 5번마 천하황후, 뭐 어디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주행입니다. 전전 경주는 58kg까지 이겨내면서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는 승분전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대가리 갖다 때렸죠. 연하왕좌를 널널하게 이겼는데, 따라오면서 좋은 추임력으로 때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3연승 또 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4연승 할 차례죠. 자, 천하왕후는 복승률 100%예요. 8전, 우승 7번, 준우승 1번. 야, 기가 막히죠? 이런 마필들은 마주한테 아주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김무현 마주. 자, 이준호 기수가 직접 조교도 열심히 갈아놓은 5번마 천하왕후는 대가리다. 자, 천하왕후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예측권 20장이죠, 이거는. 구멍수 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5번. 천하왕후를 놓고 딱두 방으로 승부를 볼 겁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단통으로 가고 싶은데, 경마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뭐, 배당 상황을 보고 단통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단통으로 가겠지만은, 뭐,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라도 요거는 충분히 함구를 할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이거는 상한가 무조건 갑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찍어먹기. 자, 5번마, 천하 황후를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제주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2일 금요경마 징검다리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제주 358, 부산은 1457.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 22일
금요경마 마무리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